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너피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에너피아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은 대구에 위치한 스노우 멜팅 공사 현장입니다. 총 60m, 100m 구간으로 이루어진 설치 현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차단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의 노후화와 현장 사용 여건에 따라 공법을 선택하는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은 커팅 공법으로 설계 도면에 근거하여 도로를 커팅하고 커팅 규격은 폭 1에서 2.5cm, 깊이는 5cm 이하로 커팅합니다. 도로 커팅 시에는 발열 선의 지향값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현장 상황에 맞추어 시공을 시작합니다. 커팅이 끝난 후 케이블을 포설하는 단계입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케이블을 간격에 맞춰 포설하며 포설한 뒤에 콘크리트 총 또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케이블이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작업입니다. 그 뒤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도로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시에는 고강도 몰타르를 이용하여 도로를 마감합니다. 마감한 부위는 최소 2에서 3일간의 양생 기간을 가진 뒤 차량 통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 매팅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